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판으로 제작한 영화 뮬란입니다. 류이 페이가 주연을 맡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류이 페이는 홍콩의 반공 자유화 시위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 진압을 지지해 전 세계 자유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영화 뮬란은 류이 페이의 유명세와 화려한 전투신 예고편이 공개돼 상당한 기대를 모았지만 우한폐렴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원래 3월 27일 세계 주요 시장에서 상영될 예정이었지만 우한폐렴으로 7월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상영됐는데 노르웨이의 경우 $83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 박스 오피스 수입은 놀랍게도 $847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2억 달러를 투자한 영화의 박스 오피스 수입이 $1,000도 안 돼 우한폐렴과 중국 공산당의 저주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은 할리우드도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톰 행스가 우한폐렴에 감염된 뒤 여러 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올가 쿠릴랭코, 이드리스 엘바, 크리스토퍼 히브즈, 그리고 음악감독 앤드루 왓트, 유명감독 앤드루 잭, 배우 제이 베네딕트, 올로 배우 리 피에로, 컨트리 가수 조 디피, 여가수 크리스티나 모네팔라치, 가수 아담 슐레진저, 올로 여배우 줄리 베넷, 재즈전설 월레스 로니, 여배우 겸 작가 패트리샤 보스워스, 토니상 수상자 트랜스 맥넬리, 배우 마크 블럼 등입니다. 할리우드가 우한폐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할리우드는 중국 시장에 이끌렸습니다. 2014년 중국을 방문한 명감독 올리버 스톤은 중국 영화 시장을 금광 정도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013년 8편의 할리우드 영화 박스 오피스 수입이 북미 시장을 초과했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중국의 완다 그룹은 2012년 26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2대 극장 체인인 AMC를, 16년에는 또 다른 극장 체인 카마이클 시네마를 사들였습니다. 같은 해 완다는 35억 달러를 들여 레전더리 엔터테인먼트도 인수한 뒤 소니의 영화 부문과 합작 관계를 수립해 할리우드 대작에 참여했습니다. 완다뿐 아니라 알리바바도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뉴스위크는 2019년 10대 영화 가운데 최소한 절반은 중국 자본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없으면 할리우드는 생존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국은 시장도 커서 2020년이면 세계 최대 영화 시장으로, 2013년 박스 오피스 수입은 1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었습니다. 때문에 할리우드는 영화를 제작할 때마다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자기 검열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전쟁 영화 레드 돈을 제작할 때 영화사는 100만 달러를 들여 중국 침략자를 모두 북한으로 바꿨습니다. 007 스카이폴과 월드워 Z는 할리우드가 중국의 간섭을 받은 사례입니다. 가디언즈에 따르면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루퍼의 경우 제작사 MGM은 중국 자본을 받기 위해 스토리라인을 파리에서 상하이로 바꿨습니다. 그런가 하면 티벳과 가까운 배우 리차드 기어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출연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가 출연한 레드 코너는 중공 사법체계의 어두운 점을 다뤘다고 해서 중국 상영이 금지됐습니다. 디 런드로 매시라는 영화도 보실라이와 파룬궁 장기 적출을 다뤘다고 해서 중국에서 금지됐습니다. 중국의 할리우드라 불리는 저장성 동양시의 헝디엔입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영화 세트장으로 규모가 3,000평방미터입니다. 실물 크기의 자금성과 이화원을 비롯해 명청공원, 진왕궁, 청명상하도 등 중국 역사를 망라한 10여 개 세트가 있습니다. 웬만한 중국 영화는 모조리 이곳에서 촬영됩니다. 헝디엔은 우한폐렴으로 1월 25일에 폐쇄돼 최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중국은 물론 세계 영화 산업이 마비되면서 언제 정상화될지 모릅니다.
중국을 넘어 세계 문화 산업을 지배하겠다면서 할리우드는 물론 미국 영화 산업까지 굴종하게 만든 중국의 야심은 우한 폐렴으로 철저히 좌초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